우리 윤태진 씨는 티가 잘 나는 편이세요? 티 많이 나죠. 배디, 배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녕하세요. 2018년 7월 3일 화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. 연애 판도끼. 우리 윤태진 씨는 연애하면 네. 티가 잘 나는 편이세요? 저 티 많이 나죠. 그냥 말 안 네. 해도 표정이나 이런 행동이 완전 달라진대요. 응. 얼굴에 이미 연애 중 이렇게 에이, 숨기지를 못하는 뭔가 엄청 더 하이텐션 들어가고 주님은 네. 티 나나요? 저는 글쎄요 진짜 티가 안 난대요. 아 진짜 티가 안 나서 제가 제 입으로 네.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도 티가 안 나서 저보고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. 아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닌데 그냥 티가 안 나는 거예요? 네 굳이 티를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. 그렇구나. 언제 가장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? 항상? 네. 늘? 아 항상! 오웨이스. 늘 언제나. 연애는 하고 싶죠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우리만큼이나 네. 또 연애가 시급하신 분이 있잖아요. 배디. 배디. 네, 배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연애하는 것 같아요? 안 하는 것 같아요? 하는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.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우리 배디도 네. 진짜 포커페이스여가지고 맞아. 속을 알 수 없다고. 속을 알 수가 없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찔러봤는데 안 넘어오시더라고요. 있는데 숨기는 것 같은 느낌? 우리 오늘 뭐라고 하시나?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네, 있다. 있는 걸로 결론을 내죠. 배성재 있다. 여자 있다. 증거는 감이다. 감이야. 아 근데 막 저런 막 그 뭐죠? 왕손 사고. 네, 왕손 사고. 맞아요. 왕손이라고 말해도 되나요? 건틀레 사고 이런 거 보면 여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. 맞아요. 네. 뭐 여자친구랑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. 이렇게 미워. 오빠 용산에 혼자 보러 갔다 왔어? 누구랑 봤어? 혼자가 아니었나봐. 누구랑 봤어 오빠? 여자랑 봤어? 데이트하는 거 좀 들켰다는 얘기도 좀 그쵸? 주변에서 들리는 것 같고. 맞아요. 결론은? 있다. 있다. 그냥 있다. 네. 그냥 있는 걸로